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66선, 그리고 코스닥은 861선으로 3포인트 정도의 상승의 흐름입니다. 오늘은요, 의외로 지금 상한가 종목이 지금 동시호가 상황으로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 꽤 나오고 있네요. 개별주입니다. 예, 테마가 좀 형성이 된것 같은데요. 일단 뭐 거래소에서도 이수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센 종목들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이 종목은 좀 잊을만 했었는데 라고 했는데 이른바 소외주였던 종목들이 또 하나둘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키마츠키와 순환매일까요? 아니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가처럼 투자하면 돼요? 그럼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럼 책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최재원 연구원이 최근 들어서 주식과 관련된 투자 관련된 책을 한권 쓰신 거예요? 공동 네, 저자로 제가 기억을 공동저자로 하고 네, 있는데,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가처럼 투자하라. 참 시장 보시랴 또 지금 보면은 이거 수치로 수치화는 계량하는 거 갑자기 생각. 퀀트죠. 퀀트 네. 전략도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런 시간이 있는지 저는 감탄할 따름입니다. 예, 오늘도 시황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예, 아침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시장 들어서는 이제 국내적인 얘기나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들 일단 한번 쭉 흐름을 살펴주세요. 네, 이제 우리 증시도 어제 그 뉴욕 증시가 강세 마감을 한데 힘입어서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복귀를 하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 내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또한 이제 전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도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소식들이 좀 일부 어제 장시 우리 증시에 좀 선반영돼 있었기 네.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이제 뭐 미국만큼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계속 늘어났던 점 역시 뭐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현물 쪽에서 좀 살펴보면 장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는 외국인이 좀 일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순매수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상승세를 지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 후반에 그 13시 정도 이후로 좀 증시가 크게 이제 변동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뭐그 대외적인 좀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좀 찾아볼 이슈로 그 정부의 그 코로나 관련한 네. 뭐 확진자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났던 점이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높였던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추석 연휴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좀그 진단 건수 검수 수 진단 검사 숫자가 네네. 좀 이제 감소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마치 주말 효과처럼 주말에 좀 진단 자체를 좀덜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들을 좀 제기하면서 이러한 이제 진단 검사 수가 좀 낮아졌던 영향이 아직까지 오늘 6일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요인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오는 7일부터 한 9일 정도까지 약 3일 동안 코로나19의 좀 신규 확진자 수가 좀 크게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작용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높였던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변동성의 요인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는 좀 파우치 박사가 11월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현재로는요. 코로나 확진자 수와 관련된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기준이 11월 달로 맞춰져 있는지.
갖고는 좀 더 방역 당국의 그 지침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뭐 방역 당국에서 아직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계속 조심하자 쪽으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따라서 약간 장중에는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선물 쪽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가 좀 움직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계속 그런 선물이 이제 오늘도 좀 이제 스매도 우위를 계속 보이면서 그런 그 선물 쪽의 흐름은 좀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네. 그래도 반면에 좀 그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네.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뭐 오늘 들어서는 조금 그런 주춤한 예.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말씀하신 거죠. 외국인들이 실적 그 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서비스업이 1,000억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에서 봤더니 네이버 카카오네요. 그래서 이게 쉬어서 들어오는 건지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서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오는지 그런 흐름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현재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도 현재 눈여겨볼 만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국내적인 부분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해외 쪽에서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오늘 이제 나왔던 소식 중에 좀 이제 눈여겨 볼 만한 이슈는 그 미국의 그 독점 금지법과 관련한 네. 그 이슈인데요. 그 외신에 좀 따르면 그 하원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법 소위원회에서 그 독점 금지법과 관련해서 이제 의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좀 이제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 연기가 앞서 한 두 차례 됐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연기가 됐던 까닭은 이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되어서 이것을 좀 더 감안을 해서 좀 내용을 좀 수정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특히 전일에 그 네. 증시 미국 증시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더 강세가 나타났던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현재 좀 미국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뭐 시간에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이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에서 또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또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이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빅테크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래도 우리 지수가 좀 안전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근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소식이 현재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외에도 내일장을 위해서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좀 어떤 것들을 좀 보셨어요? 그 내일 크게 있을 만한 이제 이슈로는 파월 연준 의장 및 뭐 라가르드 총재 등의 그 발언이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그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의 그 뭐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히나 뭐 코로나19와 관련한 뭐 재정 정책 또는 뭐 경제 불확실성 등에 대해서 뭐 여느 때처럼 얘기할 거라고 다른 얘기할 그 여지는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예.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그 미국 정부 내에서 추가 부양책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9월 FOMC 이후로도 그 미국이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미국의 좀 유동성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에 시장을 계속 이끌어왔던 유동성 랠리에 좀 이제 제한이 걸린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증시를 계속 끌고 왔던 유동성 또는 그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 두 가지 축 중에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논의들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은 뭐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슈들이다라고 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제도 그랬듯이 그 미국 내에서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뭐 합의 가능성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좀 더 향후 모멘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해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제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면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뭐 트위터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네, 네. 이와 관련해서도 미 대선과 관련된 움직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19 확진 이후로 그 뭐 시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좀 바이든 후보 쪽으로 많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일부에서는 미 대선과 관련한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뭐 그 미 대선 그리고 상하원 양당 상하원 모두 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은 특히나 민주당이 좀 밀고 있는 인프라 투자 또는 또 신재생 에너지로의 좀 그 지원 등과 관련해서 관련 업종들의 조금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오늘 밤에 있을 미 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는 것이 뭐 우리 증시로의 흐름을 또 이어가는 걸 가늠하는 좋은 이슈들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미 대선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길래 해외 쪽에 지금 미국 쪽에 경제 미디어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했는데 CNBC 쪽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에 한 30명 아시아 쪽에 투자를 좀 집중하고 30명의 전략가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좀 약간 바이든 쪽을 좀 우세하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좀 안전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쪽, 금과 엔화 쪽의 비중을 조금 높이고 있다는 쪽, 이런 쪽도 얘기를 하고, 일단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2021년에는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자산적인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이런 해석도 하네요. 투자와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즘 들어서는 좀 활발하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재원 연구원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그 이슈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좀 더 흐름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미 대선과 관련됐던 사항이었는데 뭐 그러한 점들이 뭐 끝까지 갈 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이후로 조금 그 뚜렷하게 그 전망치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도 이제 여기다라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으로는 뭐 없긴 하지만 그 얼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전까지는 그 두 후보 간의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한 예측치가 좀 이렇게 서로 수렴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번 그 코로나 확진 사건 이후로 좀 다시 두 후보의 벌어졌네. 격차가 벌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시장에서는 그 얼마 전까지 우려했던 뭐 11월 대선 전후로 한 뭐 불확실성 등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 그 양 후보 간의 가능성이 다시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치열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다시 의견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그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의 뭐 특세 시에 가능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좀 점쳐보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바이든 쪽을 보는 섹터들이 움직인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